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네네. 네,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어요? 예, 저는 제 진로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. 네. 네, 어떤 부분을 지금, 진로를 결정하고 싶으신데,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건가요? 아, 저는 지금 이제는 제가 지난달까지 일을 하다가 네. 지금 좀 쉬고 있는데, 네. 제가 좀 앞으로 좋은 자리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럼 네,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했었거든요. 아, 부동산 일을 하셨고요. 네네. 그러면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으신 건가요? 네네. 아, 알겠습니다. 오랫동안 하셨어요?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. 네. 이제는 제가 좀 이렇게 정착을 해서 한 곳에서 좀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네. 타로 선생님 나와주세요. 네,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요? 네네. 네, 그 일 하신 지 얼마 되셨죠? 한 지는 한 5년 정도요. 한 5년 정도 됐어요? 네네. 예예. 예. 카드를 보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이 카드 아 죄송합니다. 이 카드라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일의 진전에 대한 카드인데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카드거든요. 이건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자체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. 이 네네.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문제는 이런 카드라서 해결되거든요. 킹 오브 펜타클스라는 건 뭐냐면 보통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부동산 쪽으로 관련돼서 개인 사업을 하시고,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뭔가를 하시거나, 혹은 네. 창업을 하시거나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. 근데 네. 아직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리진 않지만, 누구한테 네네. 고용되기보다는, 네. 자영업으로 일을 하시는 거를 편히,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러면 제가 네. 제 자격증을 걸고 네. 뭔가 동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나요? 예,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. 아마 같이 일하시는 분은 여자분일 확률이 없습니다. 네, 여러분,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? 아래 번호 보이시죠? 네.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.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. 전화 주세요.